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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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 바다가 아름다운 마을 후자욱 평대리 풍경만큼 소문난 맛집이 많은 곳으로도 유명한데요. 고픈 마음으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요즘 대세 시원한 루프탑이 있는 맛집, 독특한 비주얼의 환상의 분식 세트가 첫 번째 음식입니다. 요즘에 제주에는 각 지역마다 유명한 분식집들이 한 군데씩은 다 있는 것 같아. 이 분식이 식사예요, 식사. 떡볶이가 식사야. 아주 독특한 거, 여기에 떡볶이는 얇게 길쭉길쭉하게 돼 있어. 오우, 아주 또 탱글탱글거립니다. 음식이 나온 지가 좀 시간이 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탱글탱글해요.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음식이 나온 지 솔직히 지금 한 10분 이상 정도 지났거든요. 그럼 밀떡이 좀 불어야 돼. 근데 꼬들꼬들해. 이곳 떡볶이의 특징은 바로 살짝 얹은 파절이와 누룽지인데요. 삶은 계란까지 으깨는 쓱쓱! 골고루 비벼서 먹으면 또 다른 맛과 재미가 있답니다. 야, 매콤해. 누룽지의 고소하고 크런키한 맛에 제가 좋아하는 파향이 확 풍기니까 입안이 굉장히 풍성해졌어요. 다음은 이름 그대로 야무진 전복밥. 노릇노릇 먹기 좋은 전복 하나가 딱 얹혀진 모습이 먹음직스럽죠. 평대리에서 바라보는 산방산? 뭔가 산방산 하나가 이렇게 딱 하나 있는 것 같은 느낌? 전복이 하나 있지만 바로 옆에서 그 양식장에서 신선한 전복을 사다가 직접 만드신. 맛있는 버터구이. 먹기 쉽게. 각종 잡곡으로 만든 밥에 노란 치즈가 앙증맞은 밥버거는 맛도 좋지만 먹기도 간편했습니다. 여기는 뉴욕. 이렇게 밥버거 손에 들고 먹어야죠. 이 안에 있는 곡식이 저는 깨인 줄 알았어요. 근데 조그만 깨도 있고 조 같아요? 좁쌀? 이게 굉장히 고소하게 만드네. 한라산이 보이고 뒤로는 평대바다가 보이고, 야, 이런 뷰에서 먹는 분식, 떡볶이와 버거, 기가 찹니다. 이어도 사나 허이 허이 이어도 사나. 제가 해남이 된 것 같아요. 이 음식을 딱 받아놓으니까, 야, 여기 두 번째 맛집은 여기 그 어머님께서 지금 75세인데 아직도 물질을 하신대요. 해녀 어머니가 직접 잡은 해산물로 차린 푸짐한 한상. 성게와 보말이 듬뿍 들어간 비빔밥과 성게 미역국. 독특한 부침개가 오감을 자극하더라고요. 요즘에 6월달부터 제주도에서는 성게 채취 계절입니다. 이 성게가 지금은 제일 한참. 이 보세요. 이 색깔. 이건 그냥 제주도 성게라는 게 그냥 증명이 되는 거죠. 이 색. 보기만 해도 군침이 확 돌죠. 싱싱한 제주산 성게로 비벼낸 밥맛을 직접 확인했는데요. 아까워. 바다 향이 쫙 나면서 뭔가 진한 바다에서 나오는 그 버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식감이 아주 강렬한 바다 향을 먹으면 버터. 최고급 버터. 와. 다음은 담백하면서도 구수한 성게 미역국입니다. 오. 어릴 땐 미역국 안 먹었거든요. 그리고 성게도 잘 안 먹었어. 근데 이런 게 좋아. 구수하고. 처음부터 오묘한 색깔로 시선을 자극했던 부침개의 비밀. 바로 이 지역에서만 나는 특산품 자색 당근이었습니다.
아, 이게 보니까 칼국수 면도 이 자색 당근을 넣어서 면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알겠네. 이 면처럼 쫄깃쫄깃한 게 아, 식감도 보통 이렇게 부침개는 약간 이렇게 그 바삭바삭한 맛에 먹는데 이건 쫄깃쫄깃한 맛이 굉장히 일품이네요. 와, 부침개 지지는 거. 자꾸만 손이 가게 하는 특별한 부침개까지 정성 가득한 다정식 밥맛을 찾는다면 적극 추천입니다. 앞에서는 구멍가게인 줄 알고 들어왔는데 들어왔더니 국수 맛집이었어요. 여기 온 가족이 어머니와 세 자매가 같이 이렇게 장사를 하시고 계시는데 다 해녀야. 직접 보말도 따와, 성게도 따와. 그 귀한 성게가 이렇게 듬뿍 비빔밥, 미역국에 들어간 성게와는 또 다른 어떤 맛을 보여줄까? 호기심을 느끼게 하는데요. 일단 크게 한 입 성게국수 한 젓가락을 맛봤습니다. 야, 이 바다의 이 짭짤함. 이건 그냥 일반 조미료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조미료죠. 국물이 진국이다, 진국. 잔죽 수도 넣지만 성게 하나 들어갔을 뿐인데 굉장히 고급스러운 요리가 돼버렸네요. 이 고추가. 와, 재료 하나로 요리의 맛과 질이에 달라지는 또 한 가지, 바로 돌문어 비빔국수인데요. 각종 야채와 새콤한 고추장 양념에 비벼낸 돌문어 비빔국수. 쫄깃함이 정말 달라요. 여기는 정말 이 축복받은 땅 같아요. 이 땅에서는 굉장히 좋은 당근이 나오고 채소들이 나오고 좀만 들어가서 바다에 들어가면 굉장히 신선한 오말, 문어, 성게들이 가득가득 있는 이런 축복받은 땅. 여러분, 형대리로 오세요. 아~ 자연이 내린 선물이 가득한 마을 부적 형대리. 그 건강한 먹을거리로 만든 맛있는 음식들. 후여름 신나간 당신의 입맛을 형대리에서 되찾아보세요.